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악예술의 향연 서초금요음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최예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1994년 신춘음악회를 기점으로 28년간 지속된 서초금요음악회는 지역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또 예술인들에게는 공연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실 분들은요. 대한민국 대표 3인조 퓨전 재즈 연주 팀입니다. 굉장한 역동적인 에너지와 더불어 다이나믹한 그루브, 그 뜨거운 열정과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우리 다 같이 리스트리오를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자, 그러면 우리 세 곡 딱 들어봤는데요. 우리 리스트리오 분들 앞으로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, 좋습니다. 아, 막 곡의 에너지가 엄청 나네요. 그냥 아주 그냥 몸에 아드레날린이 좀 폭발할 것 같습니다. 자, 혹시 앞에 세 곡 너무너무 잘 들었는데 혹시 가볍게 제목과 좀 어떤 곡들이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. 삼바라는 곡은 I couldn't see it이라는 곡은 삼바의 라틴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. 네, 그래서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요. 두 번째 스쿨송 설명해 주시죠. 스쿨송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종소리를 모티브 삼아서 이제 만든 곡이고요. 그 다음 곡 오두방정 카우벨은 말 그대로 좀 저희가 제목을 지을 때 사실 의미를 많이 부여해야 하지는 않거든요. 카우벨이라는 악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막 지었던 것 같은데요. 아, 그 독특한 소리 나는 그 예쁜 그 악기가 네, 드럼 옆에 있었던 이제 그게 원래 예전에 소 목에다 걸고 했던 거라서 카우벨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는 네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혹시 그 네 곡에 대한 소개도 가볍게 해주시면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더 즐겁게 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브라운맨 바로 들으시면 되는데요. 이제 브라운맨은 유럽 느낌의 굉장히 장대한 길이의 곡인데요. 좀 들으실 때 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피아노의 솔로와 이제 악기들이 합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곡이어서 들으시면서 감동받으실 때마다 박수 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상하님께서 솔로를 해주시고 네. 같이 이제 막 합주하면서 막 이렇게 네, 서로 대화를 나요. 막 나누고 네. 막 그런 느낌 그죠? 네. 좋습니다. 또요. 퍼니핑크맨이에요. 퍼니핑크맨은 이제 저희가 1집 앨범이 컬러를 주제로 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퍼니핑크라는 색깔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약간의 매력적이고 오묘한 색깔을 저희가 음악으로 표현해 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금강이라는 곡은 이제 태권도의 품새를 좀 모티브 삼아 가지고 절도 있고 이렇게 각 잡혀 있는 그런 멋있는 음악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봤습니다. 태권도에서 금강을 해봤던 분들은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겠네요. 몸이 움직이지 없나요? 않을까요? 네, 근데 그 동작이 조금 음악이랑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태권도를 상상하면서 최대한 절도 있게 가보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. 좋습니다. 마지막 곡 레드맨은 네. 저희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인데 정열적인 빨간색을 음악으로 표현했어요. 그래서 이제 각자의 화려한 솔로 연주들과 또 이제 섹션들이 있는 곡입니다. 그러시군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 곡 정말 기대가 됩니다.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가요? 네,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진출이 무산된 바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냥 꿈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네 도전을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거의 뭐 연주 재즈 연주계 거의 뭐 BTS와 같은 그런 한류 문화를 이끄는 그런 팀이 되시기를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문화 예술을 접하기도 힘든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위로와 어떤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1175회 우리 서초 금요 음악회 현재 여러분 리스트리오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네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리스트리오의 뜨거운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분 재밌는 시간,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네 곡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Thank you.
Thank you.